네, 안녕하세요.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회 지문입니다. 제재는 조세 전가 현상이에요. 참고로 이 지문은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수요 공급 곡선을 먼저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이따가 그래프가 등장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큼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째 달러가 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세 정책 중에 원칙 중 하나가 공평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래요. 즉 누가 얼마큼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큼 조세 부과할 거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정부는 특정 조세자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서 사실 강제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은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는 만큼 돌려받게 돼 있는 거고, 많이 벌면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돈을 사실 주는 거잖아요. 뭐 노력의 대가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 덕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사실 세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건 도덕 수업이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생겨요. A한테 세금 내라 그랬는데 B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로 뭐냐? 조세 전가다라고 한 겁니다. 다음 단락에서 바로 사례가 튀어나옵니다.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를 해요. 그런데 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를 팔았으면 이 사람은요, 100만 곱하기 100원의 세금이니까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로 인해 전에 없던 손실이 생긴 거죠. 즉 세금을 내기 전에는 1,500원에 100만 자루를 팔았으면 이거 얼마예요? 15억인가요? 아,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뭐 하여튼 뭐 수십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서 1억만큼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원래 들어올 돈도 들어올 돈보다 돈이 좀 덜 들어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이 생겨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합니다. 즉 세금을 맞은 만큼 가격을 올려서 손실을 메꾸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때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일단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지 못해요. 즉 100원까지 못 올라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은 물건이 싸면은요 좋아하고 많이 사요. 하지만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 주머니 얇잖아요. 사고 싶은 걸 못 사게 되고 두 개 살 거 하나 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대요. 자, 그냥 간단한 그래프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을 말할 때요, 이 Y축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을 거래량이라고 해요. 이 거래량은요, 이렇게 생긴 수요 입장에서는 수요량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공급 곡선에서는 공급량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수요 그래프냐?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면은요, 많이 안 살라 그래요. 여기 지점에 형성되죠. 하지만 가격이 싸면 많이 살라 그래요.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수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공급은 뭐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싸잖아요. 자, 그러면 많이 팔아봐야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그거를 구태여 생산하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 가격이 많잖아요. 높으면 팔수록 굉장히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물건을 팔기 위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산자가 요만큼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물건을 이만큼 만들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는요, 비싸서 안 살라 그래요.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남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럼 손해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량, 즉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요 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최적의 가격이랑 최적의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한 수요 공급 곡선이고요. 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했지만 핵심적인 거 다 설명했으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면 리와인드해서 한번 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현상을 그래프로 일단은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읽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즉 생산자는 법정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즉 100원을 내기는 내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에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반면에 소비자한테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만큼 세금을 부담한다? 이거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안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실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나오기 전에 앞에 인과과정을 다시 한번 추리해 본 겁니다. 자, 정부가 한 자루당 100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생산자는요, 자, 볼펜 가격을 100원 올려서 세금으로 낼 부분을 마련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은요, 물건이 비싸지니까 소비자는 물건을 덜 살라고 해요. 그럼 물건이 너무 안 팔리면 손해가 되니까 물건을 1600원까지는 못 올리고 자기가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데 그것이 원래 가격이랑 그 다음에 세금 붙은 16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런데 생산자 어쨌든 물건을 팔고 나서 받은 돈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500원에서 가격이 오른 만큼은 사실은 누가 세금을 부담한 거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해버린 거예요. 즉 나머지 부분만큼만 생산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진짜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경우냐면은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된 경우인데요. 자, Y축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판매량입니다. 자, 이때 S1이요. 세금 부과 전에 공급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D는 그냥 수요 곡선이에요. 이때 당시에 왜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냐면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즉, 물건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도 딱 1500원에 해당하는 가격, 자, 여기 딱 겹치는 부분에서 가격이랑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요. 자,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가격에서 100원만큼 공급 곡선을 위로 올려야 돼요. 자, 왜냐면 요 상태에서 세금 100원을 받으면 그거를 가격을 올려서 보존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100원만큼 위로 올라가는 모습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자가요, 물건을 요만큼밖에 안 살라 그래요. 즉, 이만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물건이 남는 현상, 즉 덜 팔리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공급자는요, 자, 물건이 남으면 오히려 손해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생산을 조금만 하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다시피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인 P에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고 새로운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시장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적의 가격이고 최적의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S1이랑 D가 만나는 상태가 원래는 기존 가격과 거래량이었잖아요. 그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100만 자루를 생산하던 사람이 세금 100원을 받으면 똑같이 100만 자루를 생산하더라도 물건 가격은 16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거의 원리를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요. 원래 수요 공급 곡선은요, 그 물건의 자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다른 여타 이유로 가격이 변동되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짤막하게 설명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나중에 꼭 경제 관련된 기본 그래프 설명 올릴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이해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가격을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는 15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이만큼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생산자가 자기 세금에 대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거죠. 즉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가 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는요, 실제로 얼만큼을 부담하게 되느냐, 요만큼만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소비가 그 세금이 전가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실제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최대한 정말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생겨요. 조세 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에게 세금을 내게 했는데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지. 이거는요, 지문을 굳이 보지 않고 바로 요 인과과정 정리를 그냥 할게요. 자, 정부가 볼펜 한 자루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한테 물리려고 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1,500원 주고 사던 거를 1,600원 주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받게 되죠.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소비자는 느끼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래 1,500원 내가 분명히 팔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안 팔리는 생각이 들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리에서 결국에는 1,400에서 1,500 사이에 새로운 가격이 생겨요. 왜 그러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1,500원이 아니라 물건 가격이 1,400원이 되어야지 원래 세금 부과 전에 자기가 물건을 사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에서 1,500 사이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수요 곡선이 달라졌어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선 수요 곡선이요, 이게 원래 상태였는데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세금이 붙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냥 상품 가격 있죠. 그냥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떨어지는 셈인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다시 그래프 갖고 설명하면 이게 원래 겹치는 부분이고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냐면 세금이 얼마가 붙었냐면 100원이 붙었기 때문에 원래 입장대로 따지면 물건 가격에 1,400원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자기가 내는 세금 100원을 덧붙여서 똑같이 100만 자루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즉 이 지점이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그래프를 옮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때 수요 그래프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시장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1,500원, 1,400원 사이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산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어려운 설명이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자, D1이랑 S가 최초의 상태고 이때 교차점이 1,500원과 100만 자루였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이제 1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수요를 유지한 상태에서 100원의 세금을 내려면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1,400원에 사와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가 100원만큼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실제 100만 자루의 수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00원에 100만 자루가 소비자한테는 새롭게 뭐라 그래야 돼? 말이 꼬이는데 새롭게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 이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차점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건 가격이 1,500원에서 P만큼 떨어졌죠. 그럼 생산자는 갑자기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인데 생산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부담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뭐다? 그렇죠. 생산자에게 세금이 미안합니다. 선생님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랬어. 미안합니다. 다시. 요 부분만큼이 바로 뭐냐면 생산자에게 세금이 전가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 부과는 요만큼인 거예요.
다 이해가 어렵나요? 한 번만 더 반복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1,500원에 주던 물건을 세금을 100원을 낸다고 하면 1,400원으로 깎아서 사야지만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물건 가격 자체가 내려간 만큼이 소비자는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 생기는 손실을 메꾸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산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을 볼 건데요. 그럼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서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을 그냥 이런 모양으로 그릴게요. 이거는 가격이요, 이만큼 변동됐을 때 수요도 이만큼 변동돼요. 가격 변동이랑 수요 변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가격 변동에 따라서 뭐라고 했냐면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고 했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요. 자,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요. 지금 가격 변동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칠판으로 보면 두 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결해보면,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실제로 수요의 변화는 이만큼밖에 없죠. 그죠? 가격 변동폭은 큰데 실제로 구입량을 별다르게 줄이지를 못하는 상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어느 측의 세금, 즉 생산자에게 소금을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대요. 자, 이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사실 앞에 선생님이 그래프로 막 설명한 것도 내가 좀 욕심을 낸 거예요. 기왕에 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로 이해를 시키자라고. 왜냐면 좀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 실제 그래프 활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문 속에 언급했잖아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에게 세금 전가된 거다. 반대로요,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했을 때 물건 가격 떨어진 만큼 생산자에게 부과한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나 봐요. 하지만 여기도 욕심을 좀 부려볼게요. 역시나 또 그래프를 준비했어요.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그냥 쉽게 생산자에게 세금을 전가한다고 봐서, 세금을 일단 부과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래였는데요, 기존 가격이죠. 이때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만나면서 기존 가격 형성이 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세금이 부과된 만큼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서 새로운 가격 P가 설정됐는데, 자, 보다시피 지금 이 그래프는요, 아까 본 것처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을 크게 바꿀 수 없는 모양의 그래프예요. 이랬더니, 자, 지금 무려 이만큼이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실제로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 친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해 못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뭐라고요?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못 바꾸면 소비자에게 세금이 더 많이 전가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자, 뭐라고 했냐면, 어디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자, 생산자에게, 여기도 볼게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형성되는데,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아까 그래프 봤던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선생님 그래프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요, 다들 포기할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에게 세금 전가 많이 된다요.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돼도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죠. 자, 이것도 일단은 욕심을 내서 그래프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산량을 못 바꾸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수요 곡선을 가지고 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수요 곡선이고 이게 세금 부과된 상태면 이건 소비자에게 세금을 물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곡선을 보면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자, 가격의 변동은 커도요, 실제로 이 친구의 생산량은 크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생산량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 이때요,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 세금만큼 물건값이 싸지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새롭게 형성된 균형가격이 P가 원래 가격 있잖아요. 이거 세금 부과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글자를 빼먹었는데. 글씨 좀 거지같이 쓰네요, 진짜. 자, 이 세금 부과 전보다 가격이 이만큼이나 떨어져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격이 떨어진 만큼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만큼이 무려 생산자에게 세금이 전가된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 지문만을 위해서라면 이해하시지 못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암기하셔도 되고요. 5월이랑 7월 사이에 꼭 경제 그래프 올릴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오직 경제만을 위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지문 마무리를 했네요, 내가. 자, 지문 마무리가 어쩌다 보니까 됐는데 참 이게 찍는 거 보면 허술해요, 그죠?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혼자서 붙이고 잠그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도 없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그냥 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말이 꼬이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냥 갑니다. 제 책이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자, 일단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 아까 안 본 문장이에요. 자, 이러한 조세 정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어느 쪽으로 세금 물려도 어쨌든 서로 정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진짜 이 어려운 그래프는 드디어 넘어가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은 간단하게 1번이네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이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를 물어본 것조차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만 그냥 한 것 같아요. 3번 정도만 설명해보면, 자, 조세 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단위당 조세액이라는 거는 특정 단위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00개를 팔 때 조세액, 1000개를 팔 때 조세액, 1만 개를 팔 때 조세액이 다르다는 건데 이건 지문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정보예요. 그리고 또 지문 속에서 그냥 다 똑같이 한 개당 1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자, 이 2번 문제가 그래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지금 1600이고 P고 1500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곡선이 선생님이 그린 거래 예쁜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S1이에요. 원래 이제 조세 부과 전이고요. 요 친구가 S2예요. 이건 세금 부과한 다음입니다. 자, 그럼 이 A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세금을 100원 물렸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A가 바로 1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P는 뭐냐. 자, 원래는 요 지점이 1500원이었잖아요 이때 세금 부과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올립니다. 100만 대를 생산하면서. 근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이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나는 요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설정된다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일단 정답 먼저 볼게요. 3번 보시면 꽤 어려워했네요.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인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왜 이렇게 나오니. 자, 원래 여기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100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원래 100원으로 돼 있던 조세를요, 50원으로 줄이잖아요. 그럼 딱 중간에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S2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선택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S1이 아니라 S2, 세금 부과 후 있죠. 그 그래프가 50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대입해보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그래프에서 조세 100원이 붙은 상태가 S2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내리면 되는 건데. 알겠죠? 그래프 자체를 이해 못하더라도 풀 수는 있으나 그렇게 푸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 지문은 항상 나오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지문 볼 때 쉽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2번이랑 4번 정도만 설명해 봅시다. 2번을 보면 자 조세부가호 생산자는 A를 자료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애초에 자 요만큼을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그때 100만 곱하기 100원에서 아까 1억 나왔죠. 물건 하나하다마다 1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이야기 자 A를 자료당 조세액으로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적게 팔든 많이 팔든 어쨌든 하나를 파면 100원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설명이죠. 그럼 4번 소비자의 자료당 세금 부담액은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물건 가격이 상승한 만큼이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 그래프에서 상승한 만큼은 산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P 빼기 15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문장으로 풀어놓는 게 4번이 적절한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기업과 니은이라고 했는데 아까 기업이 뭐였냐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소비자에게 세금이 많이 전가되는 거는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구입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은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건데 생산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3번, 4번, 5번 3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상표와 관련 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입한다.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샴푸를 구매하고 있다가 그거의 가격이 비싸시면 다른 상품을 산다는 얘기죠. 그럼 A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구입량은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는요 사실 기억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다시 여기서 샴푸라는 이 품목을 보는 게 아니라 A 샴푸, B 샴푸 이런 식으로 개별 상표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가장 저렴한 샴푸를 사는 사람이라면 원래 쓰던 게 A 샴푸였어요. 그 가격이 그러면 그냥 B 샴푸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이것은 가격에 따라서 구입량을 크게 바꾸는 경우라 기억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자 니은입니다. 이 친구는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고의 생산량은 뭐냐면 사과를 만드는 게 아니죠. 사과를 밖으로 꺼내서 팔면은 그게 생산인 거예요. 그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쌀 때는 안 팔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팔면 되죠. 즉 이 사람은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질문할 때 사과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산량 조절해요 하는데 그거는 과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창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갖다 파는 순간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생산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번 보세요. 유행이 바꿨습니다. 유행이 바뀌었어요. 유행이 바뀌면은 그 물건 가격은 싸져요 비싸져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생산을 조금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냐면 이미 만들어놓은 재고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생산량을 못 바꾸는 거지. 즉 가격 변동이 생겨도 유행이 바뀌었으니까 가격이 적어진 거지 판매량을 줄일 수 없어.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런 경우엔 이 사람한테 세금이 많이 전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생산량 못 바꾸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네요. 오늘 경제지문 4개를 찍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선생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제지문을 공부할 때는 계속 반복하는 설명이지만 반드시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선생님이 이게 유튜브로 하는 강의고 현장의 반응을 모르는 상태라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위주로 설명한 것이 좀 미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약속했듯이 반드시 5월, 7월 사이에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붙여줄 테니까 그때 반드시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지문을 복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